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알기 쉽게 하려고 나중에 새롭게 목차화 해놓은 겁니다. 자배법 3조 정도 보시고요. 8조 해석에 따라서 자배법이 특별법이라는 거,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민법으로 넘어간다는 거, 이거 두고 특별법인 자배법에 대해서 배상책임 성립 요건부터 논의해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자배법, 국배법, 민법으로 넘어간다는 거 알아두십니다.